뜨겁네요. 추운데 덥네. 어떻게 요새 뭐 어떠냐 애들 잘 지내냐 동생들 친한 그냥 진섭이랑 친했던 애들 있잖아. 진짜 무서운데. 응. 방송으로. 열심히 해야죠. 아직 모르잖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열심히 해야지. 머리띠는 꼭 해야 되는 거야? 해야지. 맞아요, 펐잖아 지금. No remember. 도치. 그래서 펐어, 맞아. 민규 제가 이제 아 잊어버렸는데. 오늘 걸 줬어. 마사 이제 헤트 트릭했잖아. 맞아. 이게 아니야? 마사 그때 골. 한산도 세 잘하는데 너무 꼴릴 것 같다. 후지사한테 스파이 슛. 후지 마운틴 블로우 슛. 블로우드 슛. 안쓰겠어, 안쓰겠어. 마음 놓지 말고 너희들 우리 합심하면 충분해. 맞지? 네. 다 같이 나오자. 그냥 하던 대로 올미가 발 때도 집중하고 마무리 깔끔하게 딱 짓자. 네. 우리! 한번 더. 준비, 우리 준비. 자,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잘 들어, 잘 들어. 오늘의 승리는 누구? 대전. 원정석을 저는 솔직히 혼자 몰래 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좀 인사를 드려 너무 늦게 인사드려 죄송하고요. 안산 유명한 빵은 아니고 그냥 제가 한 번씩 가는 빵집인데 소소하게 좀 팬분들 드시라고 들고 왔고 저는 대전 들어와서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덕분에 아이도 생겼고 네, 아들도 낳았고 오늘 꼭 승리할 수 있게 다 같이 힘들게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식껏 두 개씩. 두 개요? 아니 하나씩 양식 하나씩.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 장내 아나운서 최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2위를 확정 짓고 꼭 플레이오프 가서 1차전 승리할 수 있게 저도 열심히 힘내서 목소리 보태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약된 거 한 300명 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저. 마지막 경기니까 더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어. 정확히는 모르는데 옛날부터 다녔어요. 거의 정확히 있을 때부터 다녔어요. 진짜? 노래 하나 불러봐. 안 부를래. 부끄러워요. 노래 한번 불러보래. 맨날 부르잖아 집에서. 불러보래. 와이프가 TJB 방송국 다니거든요. 제가 축구를 몰랐는데 프로그램 하면서 대전씨 너무 매력있다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베닐손 막 이때부터 저랑 둘이 다니다가 이제 결혼하고 10년 애기 낳고 이제 저는 같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즘에 계속 막 축구장 가자고 먼저. 아이들이 좋아요. 유튜브 재밌게 보고 있어? 유튜브 많이 보잖아 나야. 맨날 그걸로 틀어요. 유튜브 따로 아침마다 하나 유튜브 하나팀이 매일 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옛날 것부터 찾아보고 있어요. 옛날 것부터 왜 역사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재현 씨도 역사에부터. 네. 토요일 어디 갔어요? 저기요. 저 아기 때부터 같이 다녔어요. 네. 대전 화이팅. 고맙습니다. 안녕. 그냥 있어도 걔네가 밑에도 뺏긴다니까. 근데 너 그냥 한 번에 뺏으려고 덤비다가 그냥 제껴지는 거야. 자꾸 진현이도 마찬가지고 준호한테 자꾸 골을 줄까? 아니 주고 도와주고 주고 도와주고 꾹꾹이지. 만약에 재우가 튕겨나와서 받으면 유민 빨리 땡겨오고 현식이 빨리 들어오고. 오늘 같은 경기가 정말 힘든 경기야.
어? 쟤네는 뭐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경기를 할 거고 우리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부담은 어떻게 오히려 우리가 더 갖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반드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잡고 가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방심 안 하고 자만 안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앞에서부터 전방 압박하면서 상대 미스 유발하게 하고 이런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너희들이 더 잘할 거야. 우리가 우리 가치를 증명하고 우리가 이겨서 우리가 2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승강 피우고 가야 된다고. 그거 방심하라고. 우리의 39경기 하면서 뭐 오늘 경기가 다른 경기랑 크게 다를 거 없어. 그냥 우리는 하던 대로 팀으로서 싸우고 서로 믿고 도와주고 하면서 오늘 다 마무리 잘 짓자. 가자 가자! 우리! 아, 맞지.
오늘 결과적인 전반전 결과는 0대0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영재를 계속 떠벌리고 그래. 혼자 있으니까. 공격 때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골찬스 넣으면 지금 한 4대0, 5대0. 골 넣어야 돼, 골 넣어야 돼. 후반전 들어가고. 나도 그리면 또 계속 막 나갈 수 있으니까. 45분 뛰고 실시간 충분하니까 45분 쏟아내자. 대준 너 입고야? 형이 아까 너 스피드를 잘못 믿었다. 이거 계속 눌러줘야 돼. 지금 우리 계속 후반에도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그리고 여기 잘 써. 현식아, 네. 이거 너 지금 아무도 없잖아. 여기 2대2 상황이고 사이드 막으라고 그러고 넌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라면 나올 수가 없는 볼이야. 이게 지금 사이사이에서 기가 막히게 받은 거야. 여기 요거야. 이거 이 장면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두고 너 들어가고 어? 여기 잡았을 때 이런 거 그냥 다 무너지는 거라니까. 유민이 나는 사이에서 얘가 좀 빠져 들어가잖아. 그걸 좀 더 나오고 내가 더 잡아 들어와야지. 그거만 하면 됐어. 네? 아니, 체력 운동한다고 생각해. 어? 끼어내야 돼. 네. 어? 야, 우리 이, 여기에서 또 뒤에 처지고 이러면 안 돼. 자자자자. 우리 전반에 맥 놓고 있다가 하나씩 실수하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후반에 들어가 집중해야 돼 진짜. 네. 실전하면 더 어려워진다고. 자자자자. 후반에 똑같이. 오케이. Thank you.
좋아하니까 엄청 고맙고 또 오늘 또 와줘가지고 또 덕분에 이겨가지고 너무 고맙네. 이런 팬 처음이라고 뭐 해주고 싶다고 카톡으로. 와 길었다. 아 오늘도 무시점 그냥 5대0 경기 하는 건데 아쉽다. 골 안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씨 골을 먹어야 돼. 혼자 맞춘 게 더 멋있었다고. 아 근데 그 들어왔을 때 그럼 안 돼. 그게 또 이현식이 패스 준 거여 가지고. 아, 또 꼭 멋있다고. 김승현 브라질어 통역 빨리 와. 에이 마셔 마셔. 다 왔어요? 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아, 벌써 두 경기 밖에 안 남았네. 잘 될 겁니다. 수비 열심히 했다고 잘했다고 하는 건 태어난 처음입니다. 수비나 열심히 해서 그냥 빨리 가야 돼. 사람들이 안 무서워서 그렇다니까 너가. 사람들이 안 무서우니까 누가 줄 줄 몰랐어. 다시 안 줄려 했어. 왜? 못 가린다. 그거 뭐 난 뭐 라인 브레이크니까 까먹고 하다가 김승재 못 가린다. 라인 브레이크 작년에 있던 선수들은 뭐 알겠지만 끝나고 물어봐야 소용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고민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끝나고 한번 즐겨보자고. 알았어. 오늘 너무 수고했어. 된다. 상대가 누가 됐든 우리 거 그 저기에서 다 같이 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알지? 야. 너무 피곤해. 영자 피곤해 죽어. 나 아빠 내일 집으로 갈게. 내일 보자. 아빠 내일 집에 갈게. 안 갈래. 아빠 집에 갈게.